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외 선물 거래의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물 계약입니다. 의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둘째, 만기일로. 이는 해당 계약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셋째, 로로번은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새 계약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제 증거금입니다. 의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넣어야 하는 초기 자금입니다. 다음으로 청산 가격은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수익과 손실 모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해외 선물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바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